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아모스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의 환상입니다. 메뚜기 떼가 움이 돋기 시작한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역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다급하게 중보의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재앙의 환상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기도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음이 든든하고 열국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가 중보의 탄원을 올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아모스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사회와 나라와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셨습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만일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건축자는 쌓은 담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아주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다만 유보될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기간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